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비가 조금씩 오거든요. 비가 조금씩 오는데도 약간 와서 지금 우산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다롱이 용감히 챙겨줬고요. 여기 또 저쪽으로 갈까, 아이들. 다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요즘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요즘은 제가 이 일에 정말 어떨 때는 회의가 느껴져요. 사람들이 워낙 여기 나이 많은 사람들 별난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제가 때로는 이 일에 해를 느낍니다. 어떤 제가 뭐 아무 그거 없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래 치고 들어와 그런 걸 상처를 제가 좀 많이 받아요. 여기 아이들이 또 다 먹고 갔네요. 다 먹고 비가 오길래 우산을 가져와 갖고 오늘은 웬일로 국물을 깨끗이 먹었네요. 보이시죠? 국물을 깨끗이 용감히 다롱이가 아이들이 때로는 불쌍해요. 제가 요즘은 너무 사람들한테 갈등받고 하니까 조금 지칩니다. 지치고 세상이 하지 않고 말로 하는 사람이 요즘은 어떤 단체 봤어 그냥 근성으로 이래 하는 사람들이 보면 더 많이 설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런 데서 지금 해를 많이 느끼거든요. 해를 많이 느끼고 정말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없잖아.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나이들 밥 주는 집사님들이 병을 안고 사는 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 말도 하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고 얼마나 그런 상대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 사람은 그래도 기본은 돼야 어느 정도로 이래 인성이 기본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서 와서 밥 먹어. 네오야, 네오야. 네오야. 자, 나 이거 먹어. 하느라 아유 내가 너희들 보면 안쓰럽고 아줌마를 보면 때로는 정말 훈련이 정말 이래 애들 마음은 정말 나름대로 손 놓고 싶어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 손을 놓지를 못해요. 이렇게 기다리고 밥 주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아이들을 많이 이래 보호를 하거든요. 아무리 집사가 밥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어서 먹어. 어서. 어서 먹어. 이것도 제법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래도 저 전부 다 영양을 골고루 해가 옆에 고기 꾹 하고 이래 주기 때문에 까미가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거든요. 아이들 까미 같은 경우 오랜 세월 제가 양을 조절을 해가 딱 줘요. 그러니까 되게 살도 찌지 않고 까미하고 요즘은 제가 네오는 정말 조절을 하고 네오야 어서 너도 가서 먹어. 그러니까
세상은 편하게 사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해도 것도 없고, 몸대로 사람이 만신창이 되고, 이러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대화에 폭이 안 되는 사람 억지를 지기고 말을 만들어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어서 구름아, 구름.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여기 제가 밥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제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지금 보호가 되거든요. 그나마 오랜 세월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함부로 하지를 못해요. 여기 사람들은 못하고 제가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여기 점검을 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돈을 투자하면서 이것을 하고 본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뭐 절대 자기 손에 안 보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여기 이기같이 조금 없는 동네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비양거리기도 해요. 자기들이 워낙 그거 하니까 감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몰라 사료는 조금씩 뭐 이래 공급해 갖고 이래 할수 있을랑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케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시기 질투 내면서 해라 하면 안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 하는 사람 뒤에서 욕을 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올겨울에도 한 번도 요 나오지도 않아놓고는. 그리고 제가 왜냐면 여기 아이들 먹이고 이러면 여기 그 자리는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합니다. 깨끗이 하는데도 사람을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지기고. 그런 사람들이 또 상을 받아요. 뭐 동구청장 상을 받고 참 기가 차요. 세상이 어떻게 돼 가는가. 제가 네오야. 네오가 또 오늘 어제 저녁에까지도 먹었거든요. 제가 영상 종료하면 또 네오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지금 여기 나누면 늦게 오는 애들 제가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저녁으로도 이래 요즘은 단단히 먹기 때문에 사료도 투입돼 있고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허덕이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래 다 하고 정말 정말 불쌍한 여기에 길 고양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래요. 뭐 이중 성격 그런 이중 인격자들도 많고 자기 한말안 했다고 탁 잡아떼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일로 제가 많이 부딪히거든요. 여기 특히 여기에는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서 억지지기고 진짜 여기가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제 스스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해도 때로는 제가 한 번씩 지쳐요. 지치고 정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하는 거 비아냥거리고 남하는 거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말을 만들어 갖고 사람 바보 만들고 제가 그런데 뭐 특히 말리는 사람은 아닌데 때로는 그런 것에 해를 느끼거든요. 네오야,
아우 내가 왔어요 봐요. 아우 내가 어땠더만 오늘 또 왜냐면 제가 오늘 또 머리 부분을 살코기하고 같이 줬거든요. 딱 머리 부분을 수명 줘서 먹어요. 어머 네오가 신기해요. 아 신기하죠. 엄청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 봐요. 더 맛있는 거를 저기 갖다 놨는데 네오가 저래요. 지 자리에. 네오야 이게 그래 맛있어. 어? 어두임이라고 너도 고기 먹을 줄을 아는구나. 아줌마 너 없다고 내가 서 불렀는데 해봐요. 막 정신없이 먹죠. 아우 자그만 애가 신기해요. 오늘 제가 조금 영상을 일찍 종료하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때로는 여기 불쌍한 이런 애들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싫어서 안 하고 싶어요. 아이들 보면 제가 해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안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저런 말 못하는 미물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고 그래갖고 완전 일부러 상대한테 엎어씌우고. 어제도 제가 조금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저는 절대 아무리 제가 그거 해도 말을 제가 불리하다고 안 그래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 해요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러 억지지기고 저것끼리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갖고 비아냥거리고 참 상대 진짜 1%도 할 가치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 틈에 산다는 게 어떨 때는 저도 조금씩은 지쳐요. 그리고 제가 이거만 아이들이 밥만 안 주면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상대를 안 해주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딪히고 얘들 때문에 자꾸 막 상대하게끔 해요. 막 벤치도 내가 다 치우는데도 터집을 잡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때문에 부녀회하고도 다툼이 있어갖고 부녀회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또 제 2의 택도에게 사람을 긁어 넘어가고 이러니까 제가 계속 이 사람 안 그러면 이 사람 그러고 하니까 지치거든요. 정말 못됐어요. 자기들은 올겨울에 추우니까 떳떳한데 앉아갖고 남 말이나 하고 남 흉이나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모여갖고 전부 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그 벤치 그것도 내가 깨끗이 하니까 상관하지 말라 하니까 막 혼자서 막 아유 이 자기가 미안하면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엄청한 말로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래 하니까 제가 때로는 상대도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하기 싫어요. 나도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벗어나거나 인성이나 인품이 안 된 사람은 제가 안 보거든요. 근데 얘들 때문에 부딪혀요. 얘들 때문에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특히 또기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여기 또 돈을 버리가면서 그래요. 여기서 나이도 그래 많지도 않아요. 돈을 버리가면서도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칩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